드디어 됐어. 반반 잘 드리겠습니다. 너무 맛있게 먹었다니까 지금. 아버지랑 좋은 시간 보내다 갈게. 안녕하세요. 막 기타 치시고 그러면 여학생들이 되게 좋아하셨겠네요. 그랬지 뭐. 내가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. 저도 세훈이한테 조금씩 얘기해도 이해하겠죠? 우리 집이 어디? 우리 집 여기에요. 들어가세요. 나머지 먹을 건 제가 갖고 올게요. 아이고 좋다. 아이고 빨리 또 옷 갈아입으라고 해놨네. 사이 26년 차례입니다. 참 지긋지긋하다. 뭐라고? 사이 26년 차례. 나하고? 네 제가 사이 26년 차례예요. 아우 지긋다. 오래 좋다. 그죠? 아 이거까지 써놨어? 네. 지금 사이 26년 차례. 좀 그러네. 좀 그래. 묵은살이야 묵은살이. 정말 묵은살이네요. 자, 짐 정리를 일단 좀 해이죠. 이렇게 많이 샀대? 네. 아, 다 먹어야죠 오늘 밤에. 오늘 밤에 다 먹어? 그럼요. 아니 내일 낮에까지 먹은 거 아니야? 전에 집에 갈 때까지. 내일 밤에 제가 맛있는 회사 내일은 내가 회사 드릴게. 회. 어? 가도 왔는데 회 먹어야지. 어디 가서 사준다구나? 응. 어이구 땡큐다. 우리 장모님 사준다 무조건 좋아하잖아. 나 산낙지는 안 먹어. 근데 이 분위기가? 어? 방 분위기가? 장모하고 사이가 자기는 좀 분위기가 그래? 여기 한실로도 있으면 좀 이렇게 그런데 침대 분위기가 그러네. 아니 한실은 더 나빠. 왜요? 뭐, 지꾸자꾸로 자기 때문에 한실이 좋다고. 글쎄 잠자리가 바뀌면은 좀 잠을 잘 못 자긴 하는데 뭐 괜찮아요. 사위하고 같이 잔다고요? 그래, 여자면 여자들끼리 자는 거 아니에요? 사위하고 자는 건 좀 거북하죠. 그 사람 뭐, 이렇게 상의 같은 거 막 벗고 그러는데. 그건 곤란해. 뭐, 자는데 뭐 어쩌시고 못 들으면 옆을 뒤 자고 뭐 하지 뭐. 차 타고 와, 뒤가 아니고 뭐, 죽을 깬데 뭐, 누굴 뭐 죽는다, 뭐. 여보세요? 야, 근데 딱 방의 분위기가. 이게 부부가 와도 좀 이상한 분위기야? 연인이 오면 딱 좋은 방이야. 그래. 잘 놀다 갈게. 간장이요? 응, 간장. 좀 이따가, 나중에. 좀 이제 간장 너무 많이 끓이면. 아니, 근데 간장 안 넣으면 될 것 같은데. 아, 조금만 여기. 아, 안 돼요. 아니, 안 돼. 나 육수는 원래 육수 해가지고 가야죠, 어머니. 아, 그래도 조금만 해봐. 많이 넣지 마고. 아니, 근데 어머니 세상에 간장을 저기. 애기 약통에다가 놓으신 분이 없어요. 이게 이생력이라. 이게 음식은 보약이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구만. 됐는데? 아 너무 싱겁다. 조금 더요. 아 짜증. 어머니가 넘치나 잘 가주세요. 고집이 세가지고 너무 싱겁게 먹으니까. 많이 하셨네. 맛있지? 어머니 간장 더 넣었죠? 조금만 넣었어. 맞잖아. 아까보다 조금 짠 것 같은데. 물 좀만 더 넣으면 아니, 안 돼. 워낙 싱겁게 먹어서 그래. 이게 정상이라. 물 좀만 넣으면 안 돼? 나도 싱겁게 그래. 먹거든. 됐어. 이 정도 하면. 제가 먹어보니까 싱거워요. 됐는데 이러니까 어머니 이것도 짠대요 이러더니 물로 다시 부어요.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뭐
괜찮도 말로 묻히는 게 있어요. 속을 화가 제가 많이 났었어요, 그때.